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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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터스 1기 그리고 고향에는 소리내서 울지 않아의 연주역을 맡은 배우 강민주입니다. 작품 애지중지에서 주인공 경선 역을 맡은 배우 송하경입니다. 단편 영화 갈비뼈에서 이봄 역할을 맡은 배우 권입수입니다. 저희 영화 고양이는 소리내서 울지 않아는 고양이의 부재로 서로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한 커플의 심리를 독특하게 묘사해낸 작품인데요. 귀여울 수밖에 없는 고양이 배우와 또 저의 남자친구였던 규탱, 재민 배우와 즐겁게 촬영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인공 경선은 학교 선생님으로서 엄마를 대신해서 조카를 키우는 인물이에요. 조카를 이제 같은 집에서 키우고 또한 같은 학교에 재학시키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바로 자신의 조카가 주요 인물로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겪는 그녀의 불안과 그리고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비뼈는 여러 친구와 애인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사는 이봄에게 갈비뼈? 남자가 태어나게 되면서 여러 사건들이 생기고 안정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맡은 이봄이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신기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온몸에 이제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한 특수분장을 하는 것도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래도 배드신도 있고 어느 정도의 노출도 있었어서 저한테도 많은 도전이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부산과 서울에서 있을 카파의 상연회 정말 기대 많고요. 또 이번 영화제는 40기 분들의 좋은 작품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카파의 새로운 얼굴들이죠. 카파 액터스 1기의 모습도 많이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여한 영화 갈비뼈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도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졸업영화제 화룡점정에서 여러분들과 이 작품으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제의 화룡점정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화룡점정 용의해인 올 한해 용처럼 날아오르시길 바라겠고 저는 또 스크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